자, 153페이지에 챕터 5에서 권리의 변동이 나오고 권리 변동 일반론이 나와요. 처음에 의의는 어렵지 않습니다.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넘겨보시면 권리 변동의 모습에서 권리의 발생에서 절대적 발생 원시 취득이 나오고 상대적 발생 승계 취득이 나와요. 일단 우리가 저번 주에 절대란 말이 무슨 뜻이었죠? 모든 사람이란 뜻이었죠? 그러면 절대적 발생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봤을 때 모든 사람 입장에 새롭게 권리가 생기는 걸 우리가 절대적 발생이란 말이고요. 상대적 발생이라는 상대란 말은 무슨 말이었죠? 특정된 사람. 그러면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 권리가 생기는 게 뭐죠? 상대적 발생입니다. 예들이 나왔는데 이것도 예들을 외울 건 아니에요.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새롭게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을 하면 갑은 A라는 건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 갑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은 갑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없던 소유권이 새롭게 생기니까 절대적 발생인 거예요. 또 주체를 기준으로 하면 누구한테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맨 처음으로 소유권을 갖게 된 거니까 이게 뭐죠? 원시 취득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개념 다른데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새롭게 권리가 생겼다. 절대적 발생. 주체를 기준으로 하면 누구한테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소유권을 갖게 됐다. 그래서 뭐죠? 원시 취득이라고 하고요. 갑이 근데 이 건물을 을에게 팔았어요. 팔고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 을은 을의 입장에서만 새롭게 소유권이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소유권이 생긴 게 아니에요. 뭐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주체만. 따라서 을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뭐죠? 상대적 발생이라고 하고요. 또 주체를 기준으로 하면 이미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았으니까 이걸 우리가 상대적 발생 또는 뭐죠? 승계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 상대적 발생 뭐죠? 승계취득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동그라미 1번 해가지고 이전적 승계 뭐가 나오죠? 설정적 승계가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을이 갑으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은 것은 승계취득인데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갑에게 소유권이 없어져요.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전적 승계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갑이 이 건물에게 판게 아니라 이 건물에다가 병에게 전세권을 줬다면 이 병의 전세권도 갑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이니까 이것도 뭐냐면 승계취득이긴 한데 특징은 갑이 전세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갑의 소유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아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권리를 넘겨줌으로써 갑 구권리자의 권리가 없어지는 경우로 우리가 뭐죠? 이전적 승계. 권리를 넘겨줬는데도 불구하고 갑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고 있다면 이거 우리가 설정적 승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요. 말로 하니까 어렵게 느껴질 뿐이고요. 실제 우리가 언어 습관적으로 구별을 해요. 저당권을 이전해 줬다고는 안 해요. 저당권을 뭐 했다래요? 설정해 줬다고 하죠. 왜요? 내가 그 사람에게 저당권을 주더라도 내 소유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건 아니니까요.
임차권을 설정해 줬다 그러지 임차권을 이전해 줬다고는 안 해요. 왜요? 내가 그 사람에게 임차권을 주더라도 내 소유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지는 않으니까요. 구별할 수 있겠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권리를 넘겨줌으로써 구권리자의 권리가 없어지는 건 뭐예요? 이전적 승계. 권리를 넘겨줌으로써 구권리자의 권리가 없어지지 않은 것은 뭐죠? 설정적 승계다. 얘들을 외울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특정 승계, 포괄 승계가 있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갑이 을에게 팔고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서 A 건물에 관한 소유권만 넘어가죠. 특정된 권리만 넘어가죠. 이런 걸 우리가 뭐죠? 특정 승계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갑이 돌아가셔서 만약에 을에게 상속이 된다면 상속의 경우에는 갑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권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갑이 가지고 있는 다른 물건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한꺼번에 넘어가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죠? 포괄승계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전적 승계가 둘로 나뉘는 겁니다.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뉘는 거다. 매매와 같이 특정된 권리만 넘어가는 건 뭐죠? 특정 승계. 상속과 같이 권리와 의무가 한꺼번에 확 넘어가는 건 뭐죠? 포괄 승계까지입니다. 여기도 뭐죠? 용어 정리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건물을 신축하는 것처럼 맨 처음으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은 원시취득 또는 절대적 발생.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는 것은 뭐죠? 승계취득인데 권리를 넘겨받음으로써 구권리자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뭐죠? 이전적 승계. 권리를 넘겨줬는데도 불구하고 구권리자가 없어지지 권리가 안 없어지는 것은 뭐죠? 설정적 승계고요. 이전적 승계가 다시 특정 승계와 뭐로 나뉘죠? 포괄 승계로 나뉜다. 다시 말하면 구권리자의 특정된 권리만 넘어오는 것은 뭐죠? 특정 승계. 구권리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한꺼번에 넘어오는 건 뭐죠? 포괄 승계라고 한다. 끝이죠. 어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나중에 계속 써먹을 거니까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2번에 양가를 위반해가지고 권리 변경에서 1 주체 변경입니다. 주체 변경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전적 승계와 같은 말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이 소유권을 넘겨받는 대신 갑의 소유권이 없어지니까 이전적 승계인데 가만 보면 소유권의 주체가 원래 누구였어요? 갑이었는데 누구로 바뀌었어요? 을로 바뀌었죠. 따라서 이전적 승계를 하게 되면 결국은 뭐가 바뀌는 거죠? 주체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주체 변경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뭐죠? 이전적 승계와 같은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내용이 변경 하단에 뭐죠? 3번 작용의 변경이 나옵니다. 좀 이건 좀 개념을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 내용의 변경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질적 변경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양적 변경이라는 것으로 나뉘고요. 요 내용의 변경과 구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작용의 변경입니다. 일단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질적 변경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걸 우리가 뭐죠? 질적 변경이라고 합니다. 양적 변경이란 건 뭐냐면 권리 자체는 안 바뀌고 권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의 양 등이 바뀌는 걸 우리가 뭐죠? 양적 변경이라고 합니다. 작용의 변경은 또 뭐냐면요.
권리 자체도 안 바뀌고 양도 안 바뀌고 작용만 바뀌는 걸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건 뭐죠? 질적 변경. 권리는 그대로인데 양만 바뀌는 건 뭐죠? 양적 변경.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고 작용만 바뀌는 게 뭐죠? 작용의 변경이거든요. 자, 질적 변경 교재에 나와 있는 좀 얘는 좀 까다로운데 아주 쉬운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의 권리는 임차권이에요. 근데 제가 돈을 모아가지고 그 아파트를 샀어요. 그럼 저의 권리는 임차권에서 뭐로 바뀌죠? 소유권으로 바뀌죠. 이렇게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거 우리가 뭐죠? 질적 변경이라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 양적 변경은 요거예요. 자, 보시면, 갑은 A 건물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요 A 건물에 소유권이 있다라는 말은 갑은 요 건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갑이 자신의 건물에다가 병에게 전세권을 설정해도 여전히 소유권자임은 변함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권리 자체는 변경되지 않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전세권자인 병이기 때문에 갑은 여전히 소유권이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이 건물을 사용할 수도 없고 수익할 수도 없어요. 할수 있는 일의 양이 뭐 하게 된 거죠? 줄게 된 거죠. 이렇게 권리 자체는 그대로 소유자지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 없다. 할수 있는 일의 양이 뭐 하고 있어요? 줄고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양적 병용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나중에 늘 수도 있겠죠. 왜요? 병의 전세권이 소멸된다면 다시 뭐죠? 갑은 또다시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가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권리 자체는 그대로지만 할수 있는 일의 양이 변하는 게 뭐죠? 양적 변경이고 예를 들어서 자신의 소유물에다가 제3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주면 여전히 소유권자라는 점은 변함이 없지만 더 이상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뭐가 돼요? 양적 변경이 됩니다. 끝이고요. 그 다음 작용의 변경인데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고 작용만 바뀌는데요. 요 작용을 다른 말로 하면 힘입니다. 힘. 파워. 한자로 쓰게 되면 힘역자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힘, 파워가 바뀌는 거 우리가 뭐죠? 작용의 변경이라고 해요. 예를 두 가지 정도 들을 수 있는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뭘 가지고 있냐면, 주택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사 왔습니다. 인도 받았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주민 등록을 하게 되면, 상식조 다 아는 것처럼 뭘 갖게 되냐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뭐죠? 작용의 변경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을 했다 그래서 주택임차권이 다른 권리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주민등록을 했다 그래서 할수 있는 일의 양이 변경되나요? 일단은 주민등록 안 해도 그 주택을 살수 있고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점 변함이 없는 거죠. 다만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 뭘 취득한 거죠? 힘을 갖게 된 거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죠? 작용의 변경이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시험에 가끔 나온 건 이런 게 나왔어요. 두 번째입니다. 자, 1순위로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이 순위로 을압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1순위 갑의 저당권이 말소가 되면, 을은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를 승진하게 되는데, 이게 대표적인 뭐죠? 작용의 변경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을은 갑이 있었을 때도 저당권, 없어도 뭐요? 저당권. 권리 자체는 변한 게 없는 거죠. 또 저당권의 궁극적인 거는 뭐냐면, 돈을 안 갚으면 경매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있었을 때도 경매할 수 있었고요. 없어도 뭐할수 있어요? 경매할 수 있으니까 양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다만 순위가 2순위에서 1순위로 승진됐다는 말은 똑같은 저당권이긴 한데 1순위 저당권, 좀더 힘이 센 저당권으로 바뀐 거니까 이것도 일종의 뭐죠? 작용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얘는 이 부분은 얘도 기억하면 좋은데 나중에 할 거고 일단 오늘은 그냥 개념만 하는 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요.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힘, 파워가 바뀌는 걸 우리가 뭐죠? 작용의 변경이라 한다. 예를 들어서 주택 임차권자가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하면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데 대표적인 뭐죠? 작용의 변경이고 1순위 저당권이 말소가 되면 2순위가 1순위로 순위가 승진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작용의 변경이라고 한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하다 넘겨보시면 156페이지에 권리의 소멸이 나와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절대적 소멸이란 말이 들어있고요. 뭐가 들어있냐면 상대적 소멸이란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게 돼요. 절대적 소멸이란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권리가 없어지는 건 뭐죠? 절대적 소멸이고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권리가 없어지는 건 뭐죠? 상대적 소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갑이 요 A 건물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건물이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갑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갑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A 건물에 관한 소유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으니까 이건 뭐가 되죠? 절대적 소멸인 거죠. 근데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하면 갑의 소유권이 소멸되게 되는데 이때는 갑의 입장에서만 소유권이 없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만 바뀌었을 뿐이요? 주체만 바뀌었을 뿐 소유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거든요. 이거 우리가 뭐죠?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건 자체가 없어지는 건 뭐예요? 절대적 소멸. 이전적 승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게 되는데 이런 거 우리가 뭐죠? 상대적 소멸이라고 한다.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2절 권리 변동의 원인에 가지고 법률 요건이 나옵니다. 예를 좀 들어야 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갑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다,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얘기 하는데. 아, 더 세.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 왜안 켜지지? 아, 됐다. 자, 다시 한번요. 여기서부터 하이라이트입니다. 기초로서 중요해. 자, 갑이 A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은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갑이 이 건물을 팔고 싶어요. 그래서 을을 만나가지고 내 건물 살래? 청약이라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좋다, 내가 네 건물 사겠다.
하고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제 갑과을은 뭐한 거냐면 계약을 한 거죠. 계약 중에서 매매라는 계약을 한 거죠. 이렇게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이제 을은 갑에게 뭘 주게 되냐면 매매 대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또 갑이 을로부터 대금을 받았다면 갑은 을에게 뭘 해주게 되냐면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는데 요러면 이제 민법이 끝납니다. 우리가 이제 민법이라고 하면 우리 시험 범위는 민법 총칙을 공부하고요. 물권법을 공부하고 채권법을 공부하게 돼요. 실제로 우리가 민법 총칙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지금까지 뭐 했냐면 요걸 했어요. 권리의 주체 해가지고 갑과 을 자연인을 공부했고요. 권리의 객체 해가지고 건물 부동산을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까지 우리가 또뭘 공부할 거냐면 요 의사 표시라는 걸 공부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의사 표시, 의사 표시, 의사 표시하면 민법 총칙이 끝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물권법 가서 뭐 하냐면은 등기다, 이전 등기다, 소유권이다, 지상권이다, 저당권이다 하면 뭐가 끝나냐면 물권법이 끝나요. 그리고 또 채권법 가서 뭐 하냐면요. 주로 하는 것은 청약이다, 승낙이다, 계약이다, 매매다, 임대차다, 도급이다, 위임이다. 이런 거 하면 뭐가요? 채권법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라는 거냐면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법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채권법까지 딱 끝나면 결과적으로 하나의 거래를 뭐 하게 되냐면 완성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한 분야를 집중한다 그래서 민법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법 총칙이 출제가 60%가 출제가 되고요. 물권법은 20%가 출제가 되고 채권법이 20%가 출제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민법 총칙이 60%라고 해서 민법 총칙만 열심히 한다 그래서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민법 총칙만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의 거래에 뭐죠? 극히 일부만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참 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민법 총칙 60%다 뭐죠? 물권법과 채권법과 어떻게 해요? 결합이 돼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양은 물권법이 민법 총칙 원래 양은 한 3배 정도 되는 양이에요. 채권법은 민법 총칙이 한 4배 되는 양인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20%씩 출제되니까 우리 교재도 그냥 출제 비율에 맞춰서 양이 민법 총칙이 한 60%, 물권법, 채권법 한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물권법, 채권법은 너무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을 만한 부분만 골라서 공부할 거예요. 나을 만한 부분만 골라서 공부하더라도 물권법, 채권법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뭐가 쉬워지냐면 민법 총칙이 쉬워지게 되고요. 민법 총칙을 또 잘하면 물권법, 채권법을 잘하게 돼. 그 이유는 뭐죠? 이것이 하나의 거래를 먼저 완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을 공부할 때는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우리가 최소한 먼저 내년 봄까지는 어느 한 부분에 집중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 전체에 걸쳐서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쫓아오셔야 되고요. 뭐 집중하고 이렇게 중요한 것만 골라서 보고 그런 거는 뭐죠? 나중 문제라는 거 강조해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시작해서 뭐예요? 거래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시작을 해보죠. 일단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라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법률 효과라고 합니다. 왜이 사람들은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하게 되냐면 요 매매라는 계약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법률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매매라는 계약을 가만 뜯어보니까 그 안에 구성 문자들이 있죠.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구성 문자가 있는데 요걸 뭐라 그러냐면 법률 사실이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법률 요건이 뭐냐? 법률 요건이란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사실의 집합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요. 법률 사실이 뭐냐?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사실이 뭐가 되죠? 법률 사실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개별적인 법률 사실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고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는 거고요. 우리가 이것들을 앞으로 다 배울 거잖아요, 그죠? 배운다는 말은 우리는 법률 사실도 공부하고 법률 요건도 공부하고 법률 효과도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건데 이 시간에는 요 법률 사실을 좀볼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3 해가지고 법률 사실에 뭐죠? 분류가 나옵니다. 분류가 나오는데 이걸 한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은 그 160페이지 보시면 박스로 제가 정리해놨어요. 여기 박스로 정리되어 있는데 요거를 외울 건 아니에요. 외울 건 아닌데 그 박스 밑에다가 좀 메모 좀 필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박스하고 좀 거의 비슷해지는데 법률 사실을요 크게 둘로 나누게 됩니다. 용태라는 것하고 사건이라는 것으로 나누게 되고요.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사람의 정신작용입니다.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있는 것, 껴들 수 있는 걸 우리가 용태라고 하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것, 껴들 수 없는 걸 우리가 뭐죠?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이란 뭐냐?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법률 사실 우리가 사건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흔히 쓰이는 말과 뜻이 다름을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뉴스에 사건, 사고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맨날 나오는 게 뭐예요? 개똥이를 말똥이를 칼로 찔러주겠다. 뭐 이런 것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칼로 찔러 죽이려면 그 사람의 정신장애가 뭐가 대입되는 거예요? 개입되어 있는 거죠. 사건일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 휴대폰 인터넷 보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뭐죠? 강도가 어머니를 위협을 하니까 아들이 그 강도를 막다가 칼에 찔러 죽였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클릭을 했더니 중국 얘기더라고요. 중국 얘기. 그래서 그러니까 이놈들이 막그 클릭수를 올리려고는 그냥 그렇게 답하니까 뭐야?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네 해가지고 딱 눌렀더니 중국 뭐 무슨 복권성 어쩌고저쩌고 있다는 소리가 나더라. 근데 그런 것들은 사건이 아닙니다. 명백히 그 강도에 뭐가 개입됐어요? 정신작용이 개입됐거든요. 그래서 박스를 잠깐 보시면은 사건해 가지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물건의 자연적 발생과 소멸, 시간의 경과. 그래서 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죠? 시간의 경과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뭐될수 없어요? 개입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게, 뭐 시간이 2시간 지났다, 3시간 지났다, 이게 사건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항상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자연현상도 사건이에요. 뭐 겨울 되면 추워지고, 여름 되면 덥고, 해는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고,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으니까 뭐가 돼요? 사건이 되고요. 사람은 반드시 죽죠. 예외 없죠. 그런 의미에서 자연현상으로서 사람의 출생과 사망이 뭐인 거예요? 사건인 거예요. 그죠? 보시면 시간의 경과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사람의 출생과 뭐죠? 사망이 나오죠. 이해되시나요? 누가 칼로 찔러 죽이는 거는 뭐로 들어갑니까? 용태로 들어갑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든지 뭐죠? 반드시 죽고, 그거는 자연현상이고 사람이 개입될 수 없는 거니까 뭐죠? 사건인 거죠.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은 뭐 천연과실의 분리, 물건의 불화, 뭐 물건의 파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 메모할 것은 뭐냐면 부당이득입니다. 부당이득도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자, 부당한 이득을 우리가 개념을 잡으실 때 부당한 이득, 잘못된 이득 이렇게 기억하시면 나중에 손해배상하고 또 헷갈려요. 손해배상하고. 부당이득은 부당한 이득,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원인 없는 이득으로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원인 없이, 이유 없이 갖게 되는 이득이 뭐죠? 부당이득이고요. 원인 없이, 이유 없이 갖게 됐다는 말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입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부당이득은 뭐로 갑니까? 사건으로 갑니다. 하나 끝났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법률 사실을 사건이라고 하고, 얘는 일단은 시간의 경과, 자연현상, 부당이득이고요. 실제로 사건의 가장 중요한 예는 뭐냐면 시간의 경과. 그래서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으니까 뭐죠? 사건이다. 이건 우리가 계속 가져갈 테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용태입니다. 용태를 둘로 나뉘어요. 외부적 용태, 내부적 용태 이렇게 나뉘고요. 개념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정신작용이 외부로 표출되고 있으면 외부적 용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이거를 우리가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위의 법적 개념이 나왔어요. 행위라는 것은 움직거리는 게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는 걸 우리가 뭐죠?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더라도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되면 그것도 뭐예요? 행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내부적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내부적 용태를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냐면 의식, 생각 이런 말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박스에는 이 내부적 용태를 뭐 의사적 용태, 관념적 용태 이렇게 나눠놨는데 나눌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는 게 뭐죠? 내부적 용태라. 이게 끝이고요. 이 내부적 용태와 관련돼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뭐죠? 선의학이죠. 선의가 무슨 뜻이었죠? 모르고 있는 정신상태. 악의가 뭐죠? 알고 있는 정신상태. 선의의 제3자 그럼 뭐죠? 모르는 제3자. 악의의 제3자 그럼 뭐죠? 알고 있는 제3자. 저번 주에 했죠? 그죠? 이거 끝입니다. 이건 끝났어요. 그 다음 외부적 용태 행위를 둘로 나뉘어요. 적법행위와 뭐로 나뉘냐면 위법행위로 나뉩니다. 자, 위법행위는 뭐가 있냐면 일단 개념은 어떻게 해요? 행위가
법에 반하지 않으면 뭐죠? 적법행위. 법에 반하게 되면 뭐죠? 위법행위. 이렇게 되는 거고, 위법행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은 위법행위인데, 채무 불이행은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걸 우리가 채무 불이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불법행위도 위법행위인데, 불법행위는 뭐냐면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우리가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말을 할 건데, 우리가 손해배상이라고도 하고 손해보상이라고도 하죠. 그죠? 차이는 뭐냐면요, 위법한 사람이 손해를 보존해 주는 것은 손해배상, 위법하지 않은 사람이 손해를 보존해 주는 것은 뭐죠? 손해보상. 이렇게 돼요. 자, 위법한 사람이 손해를 보존해 주는 건 뭐죠? 손해배상. 위법하지 않은 사람이 손해를 보존해 주는 것은 뭐죠? 손해보상. 이렇게 돼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람을 치웠어요. 그러면 저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으니까 저 행위는 뭐죠? 불법행위인 거잖아요. 그래서 운전자인 제가 해주는 것은 불법행위,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제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손해를 보존해 주거든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손해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는 아무 짓 안 했잖아요. 자동차 회사는 뭐죠?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캐치하게 되냐면,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걸 캐치하게 돼요. 자, 우리가 시험에서 반드시 뭐는 나오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꼭 나오게 돼 있어요. 일단 그러면 우리는 손해배상은 뭐여야지만요?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위법행위는 두 가지잖아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여야지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유로는 원칙적으로 일단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또 채무불이행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고의나 과실이. 불법행위가 될래도 뭐가 필요해요?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니까 결국은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비로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정리해 볼게요. 위법행위여야지만 뭘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여야지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공통점은 다 뭘 요구합니까? 고의나 과실을 요구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계속 우리가 앞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수업하면서 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요거는 위법행위죠. 이렇게 설명드릴 거예요. 왜요? 위법행위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적법행위입니다. 적법행위는 다시 둘로 나뉘어요. 교자가 좀 달라지게 되는데, 법률행위라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라는 것으로 나뉘게 되는데,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의사표시입니다. 그 적법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법률행위고요, 그 적법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면 뭐죠?
준 법률행위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이 부분이 만약에 캐치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민법 전체가 붕 떠버려요. 붕 떠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워요. 그죠? 중요합니다. 그죠? 다시 한번요. 자,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뭐죠?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은 적법행위가 뭐죠? 준법률행위입니다. 그러면 또 이걸 알려면 의사표시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의사표시는 뭐냐면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인데, 이 의사를 좀 쉬운 말로 하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인데, 이게 들어있으면 법률행위, 없으면 뭐죠? 준법률행위인 거죠. 아직도 감이 안 오죠? 자, 그럼 연습해 보자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날씨가 은근히 덥네요. 의사표시인가요? 날씨가 은근히 덥네요. 의사표시인가요? 아닙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의사표시인가요? 의사표시입니다. 소주 한잔 할래? 의사표시입니다. 집이 참 멋있습니다.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그 집을 저에게 파시겠습니까? 의사표시입니다. 참 이쁘시네요. 의사표시 아닙니다.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의사표시입니다. 감 잡혔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라는 것은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날씨가 덥다는 말은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원하는 바가 없잖아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의사표시예요. 제가 뭘 먹기를 원하죠? 커피 먹기를 원하잖아요. 참 이쁘십니다. 이건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저와 결혼합시다. 이게 뭘? 의사표시죠. 집이 참 멋있습니다. 이건 뭐가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그 집을 저에게 파시겠습니까? 그럼 뭐가 돼요?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민법 내용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나중에 이제 막 계속해서 어려움이 왜요? 법률행위란 말이 그냥 수없이 나올 텐데 법률행위가 뭔지 모르니까 문제죠. 그죠? 좀만 더 보면.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에서 그 효과가 결정이 돼요. 자, 한번 생각해보죠. 제가요 커피 먹자 그랬어요. 좋대요. 그럼 둘이 뭐 먹어요? 커피 먹죠. 동의하시나요? 결혼하자 그랬어요. 좋대요. 그럼 둘이 뭐예요? 결혼하죠. 집 팔라 그랬어요. 좋대요. 그럼 저는 뭐죠? 집을 사게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커피 먹기를 원하면 커피를 먹게 되고 소주 먹기를 원하면 소주를 먹게 되고 결혼하기를 원하면 뭐죠? 결혼하기를 되고 집 사기를 원하면 뭐죠? 집 사게 되니까 결국 법률행위라는 것은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의사표시.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중요한 말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자, 법률행위가 뭐냐?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뭐죠? 법률행위다. 그럼 의사표시는 뭐냐?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죠? 의사표시인데 결국은 법률행위는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죠? 의사표시.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서 효과가 뭐죠? 결정되게 된다. 까지 일단 냅두고.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입니다.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뭐죠? 준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준법률행위는 효과를 결정해 줄 만한 요소를 갖고 있지 못해요. 뭐가 없으니까요?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따라서 준법률행의 효과를 알려면요, 뭘 봐야 되냐면 법률 규정을 봐야 효과를 알 수가 있어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준법률행위는 뭐냐면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뭐죠? 준법률행위라고 하고요.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뭐죠? 준법률행위라고 하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물론 중요한 건 이게 법률행위인데, 법률행위는 뒤에 나올 거고, 여기서는 이걸 잡아야죠. 그럼 뭐가 준법률이 뭐가 있느냐? 일단 우리 박스에서는 뭐 표현행위, 뭐 비표현행위, 뭐 혼합사실 이렇게 나는데, 나누지 마세요, 그냥. 우린 그냥 바로 들어가는데.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행위다. 이렇게 기억하시는데. 일단 개념은 이미 확정된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의사의 통지라고 하는데, 여긴 좀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의사표시와 의사의 통지가 개념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바를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게 뭐죠? 의사표시. 확정된 의사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게 뭐죠? 의사의 통지니까 이게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외울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최고와 거절이 의사의 통지고 얘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죠? 준법률행위다. 이렇게 외울 건데. 최고는 무슨 말이죠? 독촉이죠? 촉구적이죠? 그래서 독촉, 촉구, 최고와 거절은 뭐죠? 의사의 통지고 성격은 뭐죠? 준법률입니다. 시험이 가끔 이렇게 나와요. 최고의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X죠. 왜냐하면 최고는 의사의 통지고 준법률이니까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관념의 통지는 오늘은 개념만 얘는 안볼 거예요. 해당 부분 관념 통지는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걸 우리가 뭐죠? 관념의 통지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아들내미가 성적표 가져와가지고 몇점 맞았어? 엄마 나 0점 맞았는데 이게 뭐예요? 관념의 통지예요. 0점 맞았다는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뭐죠? 알려주는 거니까. 얘는 나중에 볼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 우리가 뭐죠? 관념의 통지고 뭐가 아니죠? 의사표시가 아니죠.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가 나오거든요. 뭐 기분이 좋다, 기분이 더럽다, 꿀꿀하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죠? 근데 그런 건 법적인 의미가 없고 감정의 표시로서 뭐가 있냐면 용서가 있어요. 용서. 저는 용서가 시험에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이게 또 나왔더라고요. 올해. 용서 뜻은요. 말 그대로 뭐죠? 용서예요. 이게 또안 나와요. 나올 만한 한번 나오면 또안 나와요. 용서인데 어떤 법적 효과가 있냐면 용서하는 것을 가지고는 법적 분쟁을 야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뭐한 사항에 대해서는요? 용서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 합니까? 걸리면 어떻게 해요? 요번에 다시는 안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막 그냥 막 지랄거리다가 가끔 그 부인 여자분들이 각서 써 인간화 해가지고 각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각서 내용이 이렇단 말이죠. 내가 당신과 처음 만날 때를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고 확 뒤져버려야 되는데 당신과 아이들을 생각하면 뒤져버릴 수도 없고 당신이 이참에 용서한다고 하니 뭐 다시는 바람 안 피고 어떻게 나오잖아요. 찢어버리셔야 돼.
그거는 부인에게 좋은 게 아닙니다. 어차피 바람 안 피겠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고 거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용서라는 문구가 들어가서 그래요. 용서라는 문구는 누구에게 유리한 거예요? 남편에게 유리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륜행위에 대해서 배우자가 뭐 했어요? 용서했다는 입증자라고요. 용서했다는 것이 받아들이게 되면 그거 가지고는 이혼소송 제기할 수 없어요. 그걸 가지고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없고요. 그걸 가지고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받으실 때는 각서를 받는 게 아니라 뭐요? 진술서를 받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육하원, 왜냐하면 각서는 의미가 없어요. 육하원칙에 따라서 먼저 진술서를 받아둬야 이 뭐죠 나중에 뭐 잘못돼가지고 이혼 소송할 때 그걸 써먹지. 거기에 뭐 연애할 때 대개가 당신과 별빛 보면서 얘기했잖아. 뭐 이딴 쓸데없는 얘기 나오고 뭐 용서한다고 하니 이런 건 다 뭐요? 남편에게 유리한 자료로 작용해.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죠? 재밌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주택거래소 자격증 딸 거 아니에요. 그죠? 따는데 탐정 있잖아요. 그죠? 탐정. 법률적으로 민간조사원이라고 그럽니다. 민간조사. 요게 그 뭐냐면은 국가 자격증으로 하려고 정부가 좀 이렇게 시도하고 있어요. 입법 예고까지 됐는데 국회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탐정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탐정이 필요한 시기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간통죄를 처벌 안 하잖아요. 이해됐죠? 그죠? 안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간통죄를 처벌할 때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남편이 지금 어떤 기자촌연하고 뭐죠? 모텔에 들어갔어요. 그죠? 들어가서 현장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잡으려면 어디다 전화하면 돼요? 113에다 전화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하면 돼요. 우리 남편이 지금 모텔 들어가서 불륜 저기 오세요. 그러면 경찰이 5분도 안 돼서 와요. 왜냐면 경찰 입장에서는 생활의 활력이야. 생각해보세요. 내가 경찰관인데 파출소 있는데 맨날 술 취한 놈, 뭐 이상한 놈 막 와서 막 지랄거리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오늘 전화 갔는데 불륜 현장 잡아달래 그래. 얼마나 재미있어. 그러니까 막 백차들이 그냥 초월가지고 와가지고 뒤에 그냥 들이닥치는 거예요. 와가지고 막 문득 부시고 들어가서 막 사진 찍고 막 다 해준다고요. 지금은 안 해준다. 왜냐하면 간통이 뭐가 아니에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경찰이 뭐 해주잖아요? 출동해주지 않아. 그래서 경찰관들도 아주 아쉬워해야 돼. 생활에 활력이 하나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간통죄는 처벌하지 못하지만 불륜을 근거로 해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입증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탐정이 필요한 시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왜 경찰관이 수사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탐정에 대한 이 자격증 시험이 얼마 안 있으면 나올 것 같고요. 돈 될 것 같아. 그죠? 나중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좀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1983년도에 처음 생겼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아무나 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자격증이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게 이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흥신소라 그러자. 그죠? 흥신소라는 거 다 뭐예요? 불법이에요, 거의. 근데 그거를 뭐예요? 양성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뭐예요? 민간조사 내지는 탐정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남을 뭐죠? 추적하고 조사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또 그게 또 짭짤한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젊으신 분한테 이제 한번 관심 가지고 보시다가 원래 자격증은 초장이 쉬워. 초장이 그죠? 이것도 몇 년 가면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아무튼 초장에 그냥 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초장에 쉬운 이유가 뭐냐면 탐정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전직 경찰관들이겠죠. 그죠? 근데 전직 경찰관이면 특혜를 줍니다. 뭐 1차를 면제주거나 뭐 이런 특혜를 주더라도 아무튼 결론은 뭐 해야 돼요? 시험을 봐야 되니까. 이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자격증을 주기 위해서 뭐죠? 쉬워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옛날에 그 부동산도 1회가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1회가 6만 2천 명 합격했어요. 6만 2천 명인데 1회 합격자하고 2회부터 제 기억으로는 12회 합격자까지 합쳐서 거의 비슷해졌어요. 왜냐하면 1회 때왜 시키는 거예요? 복도방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뭐요? 웬만하면 뭐죠? 자격증을 줘야 되니까 1회가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6만 2천 명이 겪고 그게 2회부터 10회 때까지 합격한 사람을 합쳐보니까 이게 숫자가 같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자격증은 뭐죠? 초장했다는 게 좋아요. 아, 뭐가 되긴 나왔지? 아무튼 용서는 뭐라고요? 감정의 표시인데 용서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을 유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행위라는 게 나와요. 뭐 비표현행위 이런 말도 하고 말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이 왜 이러한 행위를 했는지 주관적 요소는 고려하지 않아요. 다만 그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위는 뭐죠? 사실행위라고 해요. 뭔 개소리인가 싶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억해봤자 의미 없고,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요거죠.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를 뺀 나머지, 기타 준법률 행위를 싹 뭐라 그러냐면, 사실행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준법률 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를 뺀 나머지 준법률행위를 뭐라 그래요? 사실행위라고 하고요. 우리의 행위의 99% 이상은 다 사실행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이빨을 닦았어요. 그러면 이빨 닦는 것은 저의 정신작용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뭐죠? 용태죠. 물론 외부 형태 행위고 이빨 닦는 게 위법하진 않죠? 적법하죠? 그 다음에 이빨 닦는 행위 속에는 뭐가 들어있잖아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니까 뭐죠? 준법률 행위고 뭐가 되는 거죠? 사실 행위. 그러면 제가 뭐 했냐면 밥 처먹었어요. 밥 처먹는 것도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니까 뭐죠? 준법률 행위. 그 중에서 뭐예요? 사실 행위. 제가 또 운전했거든요. 운전하는 것도 뭐예요? 사실행위. 그죠? 건물을 지으려고 망치질을 해요. 이것도 뭐예요? 사실행위. 건물을 지으려고 삽질을 해요. 사실행위. 여러분들 수업 듣고 계시죠? 이것도 뭐예요? 사실행위. 뭐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하고 있네요. 축구하는 것도 뭐예요? 사실행위. 걸어갑니다. 사실행위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행위의 99%는 다 뭐가 돼요? 사실행위고 나머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나 거절과 같은 의사의 통지와 사실의 통지인 관념의 통지와 용서와 같은 감정의 표시를 뺀 나머지 모든 행위는 다 뭐로 들어가요? 준법률행위인 사실행위로 들어간다까지 정리하면 됩니다. 교재 박스 얘들이 많잖아요. 외우지 마세요, 그죠? 외우지 마시고 일단 요 정도만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아마 시험 볼 때까지 뭐한열 번도 더할 거예요, 그죠? 중요한 겁니다. 됐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163페이지로 갑니다. 자, 163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법률행위 의의가 나오죠? 자, 우리가 알고 있죠? 법률행위 뭐냐?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뭐죠? 법률행위죠? 근데 말은 들을 게 어려워. 한번 읽어볼게요.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는 말은 의사표시가 있어야 뭐죠? 법률행위라는 얘기죠. 의사표시가 없으면 준법률행위.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제가 설명하기 편해서 이렇게 했지만 요 법률행위는 실제로는 뭐죠? 법률 요건이라는 점이죠. 뭐가 법률 사실이에요?
그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가 뭐죠? 법률사실인 거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법률사실이고 법률행위는 뭐죠? 법률요건인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법률행위가 뭐냐?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뭐죠? 법률행위인데 주의하실 것은 의사표시가 뭐예요? 법률사실이고 법률행위는 뭐죠? 법률요건이다. 이 정도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계속 보실까요? 2번. 법률행위에 또 뭐가 나와요? 의사표시가 나오죠? 서술 읽어볼게.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본질적 구성 부분이다. 무슨 말이죠? 법률행위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지금 163페이지, 그죠? 163페이지 그 중간에 보고 있잖아요. 2. 법률행위의 의사표시 서술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본질적 뭐죠? 구성 부분이다. 왜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뭐죠? 법률행위니까요. 그러나 의사표시와 법률행위가 동일하는 것은 아니다. 즉, 단독행위 경우처럼 의사표시가 곧 동일한 법률행위 등의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뭐죠? 법률 사실에 불과하다. 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에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혼인이 나오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와 결혼합시다. 의사표시죠? 근데 그쪽에서 뭐예요? 좋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부부가 아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혼인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결혼하자 좋다라는 의사표시 외에 혼인신고라는 뭐가 있어요? 사실행위가 있어야 결국은 뭐죠? 혼인, 결혼하게 되는 거니까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지만 꼭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의사표시와 법률의 관계에서 밑에서 세 번째 또 나오죠.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뭐죠? 불가결의 구성 요소이다. 그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 또 나옵니다. 법률행위는 한개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 또는 기타의 법률사실로 뭐죠? 성립한다. 그죠? 3. 법률행위는 뭐죠? 법률 요건이고 의사표시는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뭐죠? 법률 사실이다. 4. 의사표시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으면 법률행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무슨 말이냐? 법률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에서 결정되잖아요. 따라서 의사표시가 무효면 법률행위도 뭐가 돼? 무효가 되고. 의사표시가 취소가 되면 법률행위도 뭐죠? 취소가 된다. 4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으면 법률행위의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저 오전반에 좀 진도가 늦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면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법률행위의 종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